그래서 어떤지 물어보고 어떻다 대답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하면 되죠. Are you happy? 오케이.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너는 행복하니 말고 너는 행복하다는 뭘까요? 행복하다는 You are happy. You are happy. 누가? 네가. 뭐 한다?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왜 물어요? You are happy? 아니고요. You are happy. 오케이. Happy의 뜻이 뭐니까? 오케이. 무슨 시? 오케이. 행복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시고. 얘를 어떻다 in 행복하다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쓰는 게 바로 뭐다? be 동사 am, is, are다. 나는 행복하다는 건 뭘까요? I am happy. I am을 줄여서 I'm. 맞습니까? 그는 행복하다는 he인데 he는 같이 쓰는 be 동사가 is니까 he is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행복하다가 you are happy인데 너는 행복하지 않다는 뭘까요? Okay, you are not happy. 묻는 문장에 not을 넣는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묻지 않는 문장, 누가 어떻다에다가 not을 넣는 거예요. You are not happy 하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까요? I am not happy. 그렇죠. I am not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다. He is not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행복한가는 뭘까요? 자, 잘 보세요.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다고. Are you happy는 묻는 말이 됐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내가 행복한가? Am I happy? Am I happy? 됐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I am the 그러니까 am I happy라니까? 내가 행복한가? 그럼 그는 행복한가? 그는 행복하니?는 뭘까요? Is he happy?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be 동사 쓰는 방법이에요.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잖아요. Is he? 또 묻는 느낌 들고, am I? 또 묻는 느낌 드니까. 그러니까 be 동사 있을 때 묻는 말을 그렇게 만들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봤죠. Are you happy? 그랬더니 그래 일단 Yes,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이 I am 뒤에 생략된 말이 yes I am happy라고 뭐라고 물었으니까 Are you happy라고 물었으니까 Yes, I am happy. 근데 여기에 묻는 말 속에 happy가 있으니까 happy를 또 쓰지 않는다고요. 써도 되지만 굳이 안 써. 예, 써도 되죠 당연히. 그래 나는 그렇다. 너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니?라고 물었는데 그래 난 그래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래 나는 행복해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대답했다고 누가 뭐 틀렸다 그럽니까? 아 근데 이거 실제 외국인한테서도 외국인이 안 들어요? 당연하지. 실제 외국인들이 쓰는 걸 배우고 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es, I am happy라고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넌 슬프니? I'm sad. 정확하게. Are you sad? Are you sad? 오케이. 그러면, 너는 슬프다는. 너무 슬프다. You're sad. 그렇지. You are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둘을 안 해요. 너는 슬프지 않다는. 너무 슬프지 않다. You are not sad. Not sad.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are not을 줄여서 aren't라고 합니다. You aren't sad.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sad의 뜻이 뭐예요? sad. 슬퍼. 그렇죠. 슬픈. 슬픈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다, you are sad. 너는 슬프다. 근데 묻고 싶으니까 묻는 느낌? Are you sad? 아니라고 하고 싶으니까 you are not sa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동사 쓰는 세 가지 방법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are you sad?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am. I'm sad. 됐습니까? 오, 요거 줄였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I'm. 됐습니까? Okay. 그다음에 Yes. Are you sad? Yes, I am. I'm sad. 슬퍼요. 표정이 어떻겠어? 슬프겠지 뭐. Okay. 그다음 너 무섭니 Are you scared? Scared 어떻게 씁니까? S-A-R-E 와우 Scared E가 꼬리 안들어 처음에 바로 어리든 왕자고 A를 시작해 나와가지고 Scared 자 그러면 너는 무섭다는 뭘까? He is strong. 그 남자는 무섭다는데요. 너는 무섭다. Are you scared? You are scared. 그러니까 여기 어떤 앞에 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무섭지 않다. You are not scared. 그게 비동사 쓰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Okay.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그랬더니 아니야. 난 무섭지 않아. No, I'm not. No, I'm not. I'm not scared. I'm not sca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는 무섭다는 I am scared라고 그랬지. 근데 나는 무섭지 않다니까 여기다가 I am not 하면 반대되는 말이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그렇죠. Are you surprised? Surprised. 어떻게 씁니까? S, U, R. Sir. P, R, I. Pry. I가 I. Surprise. S, E, D. Z, Surprised. Surprised. 뜻은? 놀랐다. 그렇죠. 그럼 넌 놀랐다는. 이동사랑 그 말로 하세요.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어. 그렇지. You are surprised. 그렇지. 잘하네.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두 개 세 개를 안 해요. 넌 놀랐지 않았다. You are not surprised.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놀랐다. 나는 놀랐다. 어. I am surprised. 그렇죠. I am surprised. 내가 놀랐나? 자,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꾼다니까? Am I surprised? 그래. 나는 놀라지 않았다. I am not surprised. 그렇죠. 대답에도 나오죠. 나 놀라지 않았다. 그쵸? 아니야. 그렇지 않아. No. No, I'm not. I'm not.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이 6호의 핵심은 어떤 시들을 쭉 배우고요. 그걸 문장에서 쓰는 방법을 비동사를 써서 하고 뭐 뭐뭐 하니, 뭐뭐 한다,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묻고 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not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화났니는 뭘까요? 화났니? Are you angry? Angry? Angry 어떻게 써요? A 잠깐만 A A-N-G
그렇지. angry가 angry. Are you angry? angry의 뜻은? 화나. 그렇죠. 화나. angry bird, 뭐야? angry bird. 화난 새. 그래, 화난 새. 어떤 새? 화난 새. 그래서 얘를 보고 어떤 새라고 하는 거야. 어떻다 하고 싶으면 be angry. 나는 화났다 하고 싶으면 I be angry 하고 I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am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는 화났다. She is ang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단어도 다 살펴봤고요. 아주 오늘은 훌륭하네요. 근데 선생님이 딱 하나 묻는 말에 뭐 하라 그랬잖아. 아, 그렇죠. 그건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예, 패드 진행합니다. 아, 오늘 아주 훌륭했습니다.